오늘 말씀 잠언서 22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 앞그 재판석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죄인들을 변호해 주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공의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죄인과 같이 오셨습니다.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죄인과 같이 오셔서 그것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입으신 옷이 바로 영광의 옷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가 그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한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의의 재판장, 주가 되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의 도를 믿어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죄 없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생명이 있는 분임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분임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침례를 왜 베풀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침례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어요. 외쳐서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회개들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침례 받지 않고 오히려 와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그가 누군지를 따지는 데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침례를 줬느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을 너희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물에 장사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육체 사람은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물 위에서 다시 일어나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의미를 준 것이 침례죠. 물침례를 받아서 사람들은 침례요한이 준그 침례와 예수님이 준 침례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침례의식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침례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어요. 세례요한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누구의 머리 위에 임하든지 그 사람이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사람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물의 침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의 침례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회개하는 심령으로서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온전히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들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걸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 이 두 가지를 가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물에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의 침례를 받았어요. 또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물의 침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게 물의 침례인 거예요. 이제 육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지려니까 그 다음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의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구름으로 침례를 받은 게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 하면 물과 성령에 대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어야만 됐어요. 그게 바로 물에 장사되어진 거죠. 그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지만 물에 장사 지내졌어요.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물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물에서 침례를 받은 자를 어떻게 표현해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세와 함께 또 구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구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구름의 이끌림을 받은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선 그 이스라엘을 구름이 이끌었어요. 구름이 머문 곳에 장막을 쳤고 구름이 뜨면 장막을 거두고 그 구름을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구름을 따라서 갔어요. 그 구름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아져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얘기는 광야에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구약에서는 구름의 침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속하여서 물의 침례를 받았고 구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 속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걸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이례적이고 성령은 지속성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길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광야에 들어서서 그들이 사흘 길을 갔을 때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 보면 우리 안에서 계속 드러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쓴물 이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쓴물이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이 쓴물이 막혀서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때 한 지정한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어졌대. 우리 심령이 쓴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왜 바닷가운데서 우리는 살았고 바닷가운데서 나 혼자니까 우리한테는 쓴물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던져져야,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말씀이 내게 단물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자, 우리의 죄를 늘 변호해주는 변호자인데 영원한 변호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나는 죄인이니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나는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변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그랬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거든요.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며 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의 것은 빼앗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편 140편 우리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40편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탈취를 하지 말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할 것을 말하는 이유를 오늘 이 시편 140편 12절에 말합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을 변호해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를 위해서 변호 안 해줘요. 근데 그 율법으로 죄를 진 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변호자가 되어지는 걸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세워놓고 죄를 지은 자들은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져도 일부러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은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거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거짓말을 하는 죄, 아니면 남을 욕하는 죄,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죄, 물어뜯는 죄, 많이 죄를 졌는데 그럼 나는 도피성이 없는 거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 마귀는 짐짓죄를 지은 자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자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해도 살인하게 하는 영에 속아서 살인을 하는 것이고, 미워해도 미워하는 영에 의해서 속아서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미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속고 안 줄 알고 그러고 살지만 사실상은 속은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이 속인 거고, 권위의 영이 속인 거고, 무기력의 영이 속인 거고, 두려움의 영이 속인 거고, 이런 영들에 의해서 속아서 두려워 떨고, 외로움의 영에 속아서 외로워하고, 이러한 영들에게 속아서 거기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베푸신다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주셨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그 도피성에서 피하여서 살인자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은 길을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가 되실 것을 그 도피성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푸신다. 궁핍한 자에게 의를 베푸신다는 것, 우리는 정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양식이 없어서 궁핍한 자거든요. 고통하는 자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는 궁핍한 자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래서 동서남북의 많은 영어들이 비틀비틀하면서 그들이 궁핍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게 하고 그들을 집으로 들이게 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정의는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정의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양식을 주셔서 그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줘서 살게 하는 이 정의가 뭐냐? 십자가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셔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변호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가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피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난 이렇게 죄인이에요 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이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그 정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보혜사라.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변호자,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라 시인하면서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를 죄 없다 함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를 성령님이 구름처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이렇게 말들을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의 이끌림과 가르침으로 매 걸음을 걸어야 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는 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죄에게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된다는 거.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에 의해서 의의 종이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오늘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서부터 약탈하는 자는 무엇을 약탈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것을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약탈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그것까지도 뺏어가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을
빼앗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를 약탈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들의 생명을 빼앗는 말, 행동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신 거니까. 도피성을 주신 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내가 만약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끝내버리면 용서가 없어요. 자살은 구원이 없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 영광은 곧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 이걸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죽게 하는 거는 용서가 없어요. 영혼에게 생명을 주라고 목회자를 만들었는데 영혼들이 영생이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면 거기에는 절대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죄인의 형상으로 오시기까지 자기를 내어 던진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이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가난한 자들, 약탈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약탈당한 자, 마귀에게 묶인 자, 마귀에게 빼앗긴 자,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졌어도 뭐 하면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해요. 사람들을 보면 아예 무뎌져서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하는 거에 속아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죄가 자꾸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더 너무 많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면 그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일부러 지라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짓겠느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더 그에게 부어졌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엎드리세요.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가 있을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 연약하거든요. 인생들은. 너무너무 연약하거든요. 주님은 그걸 아셔서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용서해줘요? 7번씩? 70번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 피가 우리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 없다라고 그 피가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약탈해버린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즉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드시 나는 죽어야 할 걸 말해주고, 둘째는 나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의로 산다, 공의로 산다, 정의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생명?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해서 돈도 벌고 양식을 먹잖아요. 몸에 좋다는 거 먹잖아요. 몸에 해롭다는 거 안 먹으라 그러잖아요. 육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부지런히 가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갈 것인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느 길로 갈까요? 물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죄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죄에 순종하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종이 될 거니까, 죄의 종이 될 거니까 열심히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의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광야길에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른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간 사람만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칼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도 그들만 둘을 안 들여보냈어요. 그 민족과 같이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들은 믿었는데 모든 민족과 같이 뺑뺑이를 돌았느냐. 하나거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나는 믿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도 의가 뭔지 모르고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건 거예요. 같이 가면서 뭘 드러내요? 믿음을 나타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뺑뺑이를 도는 동안에 광야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어린 사람들이 자라날 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샘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간 사람은 살아있고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다 죽었구나. 이게 샘플인 거예요. 그들이 샘플이에요. 20살이 안 돼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자라면서 보고 배우는 샘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먼저 믿는 자들이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고라 자손과 같이 투합한 사람들은 다 같이 땅이 열리고 불이 올라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노를 품는 자, 울분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면 노를 품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다면 울분하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어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 의를 입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새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를 말하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입을 자니라가 아니라 입은 자니라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형상이 나타나냐 이거죠. 입혀주신 거를 입은 자라면 의로 계속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몸이니까 예수님으로 입었으면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해야 돼요. 거룩한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안 입은 거죠. 입었다가 벗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침을 받는 그 시작은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이를 광야에서 돌게 하신 이유는 온전한 형상을 그들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8절에 분함과 노여움을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고 첫 번째 나온 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까지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새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으면 이런 옛사람과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다. 멍에는 같이 일할 때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져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의 멍에를 맨 자고 믿는 자는 의의 멍에를 맨 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다가 다른 우상, 다른 더러운 거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을 걸고 뽑아내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건 막연하게 주여! 아버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간절함이 담아져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나는 거룩해져야 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이 쓴뿌리가 있고 아직도 이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낼 힘은 나는 없으니까 주님 제발 이것 좀 뽑아내주세요 하는 간절함.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여 아버지 나의 주여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 거거든요.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한 심령 때문에 성령 역사를 해요. 제가 부르짖음 기도를 하라 그런 이유가 뭐라 그랬죠? 혼적인 부분이 잠잠해지고 영이 움직이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영이 움직이면서 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을 그렇게 강하게 부르니까. 저는 오늘 뭐라고 기도했냐면 불로 임해달라고. 불의 성령님 임하셔서 날 다 태워달라고. 정말 완전히 태워줘야 돼요. 아주 잔챙이 하나 없이 다 태워줘야 되잖아요. 완전히 태우시라고. 불의 성령이 날 태우셔서 깨끗하게 해달라. 정결하게 해달라.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할렐루야를 또 막 하다 보면 온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서 영이 살아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요 많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많이 하시면 여러분 영이 강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건 다 떠나가고요. 영이 강해지고 영이 예민해져서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거 다 원하시잖아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영이 날로 예민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를 느끼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이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내게서 떠나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다고요? 영생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갖기를 간절한 사모함으로 부르짖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사는 거거든.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요. 많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 사람은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막 세상 얘기를 하죠. 그럼 귀가 울리고요. 머리가 아파져요. 세상 음악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져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피하게 돼요.
그런 자리에 동참하지 않게 되어져요. 세상 얘기하는데도 신난다고 같이 꽁짝이 맞아서 팍 하고 있으면 나 아직 세상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데 가면 이게 머리가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영이 맑아질수록 그렇게 됩니다. 25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런 사람들과 짝해서 있다 보면요. 그 사람들을 행위를 안 본받아서 안 따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영이 나한테 와서 붙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부모가 권위주의가 강해서 자식을 컨트롤하고 자식을 쥐고 흔들면요. 그 영이 그 자식들에게 다 임해요. 그래서 그 자식들도 다 똑같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돼요. 분노가 유난히 강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요. 그 자식도 분노의 영이 있어서 분노해요. 부모가 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차가운 사람 밑에서 자라죠. 그 자식도 차가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닮아서? 아니요. 그 영이 똑같이 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을 타고 가문의 그 저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영이 계속해서 타고 내려가요. 저주가 3, 4대 내려가죠. 3, 4대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저주가 같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저주의 영이 계속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옮겨가요. 그 행위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행위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식대에서 이혼하는 자식이 나와요. 그 영이 역사를 해서. 이런 거는 영을 끊어내야만 자식대에서 그게 안 나타나요. 그 행위를 본받고 싶지 않아도 그 행위를 따라서 행하게끔 되더라는 거죠. 왜? 영이 가계를 따라서 내려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무리 속에서 같이 그 무리 속에 있으면 그 무리와 똑같아져요. 불평이 많은 사람의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나는 거기서 나는 불평 안 했어. 나는 듣기만 했어. 근데 이상하게요.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보면 내 안에서 불평이 올라와요. 영이 그만큼 붙어서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은혜 있는 사람한테 안수점에서 임파테이션 좀 받게 해달라고 해요. 좋은 거를 받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 오나요? 나쁜 것도 똑같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영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놀다 보면 똑같아져요.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닮은 꼴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닮은 꼴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주님이 딱 불러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요 한 사람이 자꾸 변해가는 거죠. 변한 다음에 보면 그 상대 속에서 내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내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그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 영을 쫓아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본받으면 죄의 올무, 그물에 빠져서 나도 똑같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나도 똑같이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한테 조명을 해줘서 알게 해야만 아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죠. 그렇지 않으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져요.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거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이 있잖아요. 육체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분별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죠. 26절에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킹 제임스 버전에 너는 협치
합정을 맺거나 핍보증을 서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군가와 같이 손을 잡고 협정을 해서 우리 함께 뭘 하자 약속하는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거죠. 잠언 17장 18절에는 지혜 없는 자가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우리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달라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 그랬다고 그 말만 붙잡고 아 그래요 그러고 무조건 같이 가.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분별을 하게 되어져요. 말을 섞어야 될지 안 섞어야 될지 같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거든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모르니까 같이 하자 그럴 때 아 그래 빚보증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육에 있는 빚의 보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동참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빚을 졌어요. 근데 누구한테 빚을 졌어? 죄에게 빚을 졌어. 그러면 마귀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마귀의 사망을 요구하는 것에 빚을 졌다는 게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같이 내가 대신 그거 해줄게 하고서 하면 뭐예요?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길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아까 거기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또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시죠. 그렇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의 길에 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절대 성령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도록 늘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있어도 될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함께 하다가 재앙을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죄에 동참하면 내가 다 빼앗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다 빼앗겨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죄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하는 길에 따라가면 안 돼요. 단호하게 자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적 해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옛적 해석은 뭐냐면 각 지파마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땅을 딱딱 정해줬어요. 딱딱 정해줘서 자기의 땅을 빼앗기지도 말고 팔아먹지도 말라 그랬고 희년이라는 걸 줘서 그 땅은 반드시 그 지파에게 다시 돌려주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지도 말라 그랬어요. 종으로 삼으면 그 종이 소유한 땅도 다 주인의 것이 되거든요. 왜 그런 의미를 했느냐? 그가 받은 것은 그의 것이 되게끔 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빼앗고 취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이 오늘 22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에 침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터가 있는 곳에는 터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주님이 이미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빼앗아 오면 안 돼요.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도 그게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또 이미 신명기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들이 주어진 것, 그거 정한 것 외에는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빼앗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각각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다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각을 훈련하는 것도 달라요.
말씀을 받는 것도 다르고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도 달라요. 왜냐하면 쓰는 목적이 달라요. 종재기는 종재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밭공기는 밭공기 역할을 하고 국그릇은 국그릇의 역할을 하고 항아리는 항아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종재기는 조그맣잖아요. 빨리 채워지잖아요. 항아리는 커서 채워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큰 만큼 깎아줘야 되는 폭도 커요. 조그만 거는 깎아줘야 되게 조금만 깎아주면 돼. 큰 거는 많이 깎아줘야 돼. 그릇이 달라요. 기름을 채운다고 해봐요. 채우는 그릇이 다를 거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남하고 비교하지 마요. 어떤 식으로 하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각각에게 맞춰서 가장 완전하게 이끄시고 양육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내게 준 땅, 땅을 나눠준 것들을 볼 때 어떤 지파는 땅을 더 많이 줬어요. 어떤 지파는 땅을 조금 줬어요. 아니 쟤는 왜 더 많이 주고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다 정하셔서 믿음이 지금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어린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빨리 자라는 것 같아? 뭔가 빨리 자라는데 왜 난 잘 안 되지?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도 잘 들려주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들려? 비교하지 마세요. 달라요. 잘 보여주고 잘 들린 게 은혜가 충만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보여줘야만 믿음을 유지할 테니까. 들려줘야지만 그 믿음을 유지를 할 테니까.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맞춰서 그 믿음을 주시고 분량대로 이끄신다는 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있느냐.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자로 그분의 생명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는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냐. 29절에 보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킹 제임스 버전에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여기서 지금 능숙한 사람을 근면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면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모든 일에 능한 자가 되어지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능숙하다는 말이나 근면하다는 말이나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일을 내가 할 때 그 주신 분량만큼 주신 분량 안에서 근면하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바탕에는 뭐냐? 그 영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주로 섬기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만큼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그 왕 앞에 설 자입니다. 천한 자들이 받게 될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그 백보좌 심판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인이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인이 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서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권세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해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밟는 곳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했기 때문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아직 안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은 거는 화인을 맞은 거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 마음이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람, 말씀 앞에 목베임 받는 사람 맞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복한 자가 안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바른 길에 서서 바른 길로 나아가 왕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받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떤 자로 설 것인가, 그 백보좌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풀못에 떨어져서 부끄러운 자들이 받을 영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그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신원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고, 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만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14만 4천인의 대열에 설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가르치시는 대로 깨닫고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모든 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져서 그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듣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죄악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 자들을 본받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아니하고 협정을 맺지도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지도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